지난 20일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당시 어린이집 안에는 몇 명의 교육교사 그리고 27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위기 상황에서 정말 침착하게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.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영상과 함께 또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이동희 차장. 네. 예. 어떻게 대응을 한 겁니까? 보통 불이 나면 당황을 하기 십상인데 아주 침착했나 보네요. 그렇습니다. 화면을 보시면서 보면은 저 이해가 될 텐데요. 지금 예. 평범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과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 주방 쪽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어요. 아이들 주려고 예. 프라이팬에 그 기름을 둘러놨는데 과열이 되면서 불이 난 겁니다. 그랬을 때 이 보육교사들이 당황하지 않고 이 출입구가 막혀있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 27명 아이들을 2분이 걸리지 않는 시간 내에 모두 대피시키고 그리고 집 바로 앞에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 어떻게 번질지 모르니까요. 그래서 이 창문 바깥에서 아이를 받아내고 그리고 저기에서도 다시 또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고 소방관들이 되게 칭찬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예, 저기 말이 쉽지. 실제로 저렇게 불이 나게 되면은 또 애들이 27명이나 있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고요. 예. 선생님들이 평소에 리더십이 없었다면 아이들이 따르지 않을 수 있고 교사들도 저거 불 별거 아니니까 내가 꺼볼까? 뭐 이런 시도를 할 수도 있었거든요. 예. 여기서 한 가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. 그 평소에 소방훈련을 아이들과 함께 해보는 것,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예. 이동희 차장의 제안, 반드시 많은 분들,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분들, 그런 분들은 꼭 귀담아 들으셔야겠습니다.